이번 중에 13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그중 사망 2명, 부상 1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에 추후 확인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하고 예. 그다음에 인상이 19명이고요. 19일 오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포시 통진읍 가연리 소재 돼지 농장을 방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다른 전염병에 비해 전파력이 낮아 철저한 차단과 소독을 실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앞으로 3주가 결정적 고비인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외곽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예, 예, 예. 그 안에는 농장 주가 예, 예.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김포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돼지농장 앞에는 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 관내 모든 돼지농장 축사 주변에는 석회도포를 완료했으며 방역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DMZ 페스타를 고향 킨텍스에서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생태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행사장에는 4개의 주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DMZ 관에는 4.27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재현한 모형들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전시했습니다. 생태관에서는 ASM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DMZ의 생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접경지역 관련 관광지를 테마로 부스를 운영했으며 행운의 열쇠를 찾아라 라는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